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 위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너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예. 주일 설교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신이었고 신명기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들의 신념을 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자체로 낙관주의입니다.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가 좋고 그리하면 잘 되기 때문에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삽니다. 거기에는 자기 꼼꼼함, 자기 성찰, 자기 완벽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완벽주의가 세상 일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꼼꼼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해서 세상 일은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홍수나 가뭄이나 아니면 자연의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행복과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다 빠져 있으면 행복도 불행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사람이 관련돼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낙관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가 아 오늘 참 잘 됐다 그런데 아내가 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잘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가 걱정이 있다는데 아빠가 잘 됐다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기분 좋다가도 우울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좋다는데 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니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근거가 완벽주의든 자기 성찰이든 남을 배려하는 것이든
거기서 온 불행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죠? 그렇습니다. 낙관의 근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보다 큰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내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인간의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게를 열었더니 예, 내일은 좋은 일들이 몰려들 거야.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일기예보도 아니고 경제지표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경영하는 나에게 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 안에 낙관주의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만큼만 우리에게 낙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수많은 인간들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속하신 이의 그 신실하심이 모든 낙관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안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목적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너무나 성실해서 그의 성실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홍수가 와서 집이 다 떠내려가고 과거의 모든 일을 무로 만들 만큼의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집념과 열심과 그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흔들리지 않아서 어떤 것도 변수가 되지 않는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질병이 오고 죽음이 갈라놔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의 배반을 느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있는 인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지상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런 온전한 인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참 신실함의 보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인격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격을 만난다면 인생 풀리는 거예요. 그들은 낙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최고야, 그렇게 자기 암시하지 않아도 예. 능력 있고 흔들림 없는 엄마 손만 잡아도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보다 자기를 보증해고 주고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다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를 의구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선생님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나 엄마보다도 훨씬 더 크고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인격체가 내 삶의 근거가 되신다고 그들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죠?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컴피티션을 하는 사람들, 경쟁적인 스포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 성호를 긋는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루트를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 보증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크스를 만들어요. 예. 아, 개업식도 이런 날은 하면 안 돼. 여행도 이런 날은 떠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낙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예, 여러분 미역국 먹지 말아야죠. 예, 날계란 먹지 말아야 되고 손톱 깎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모든 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게 날계란 먹고 시험 보러 가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역국에 날계란 먹고 가서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무 상관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확신을 줬어요.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다가 예수님 영접하러 하니까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도 겁이 안 날 것 같아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배짱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 네, 그런 느낌은 언제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어릴 때 무한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래도 뭔가 캥기는 게 많아지면서 아버지 손잡는 게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땡 잡은 것입니다. 예, 날씨 보지 않아도 예, 사막의 바람이 어디로 불 건지 예, 말발굽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러지 않아도 그들은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안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황당 귀신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인격체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어디서 왔는지 저 광야 끝이 절벽인지 아니면 둥그런 행성인지 알지 못하지만 왜 사람들은 아픈지 왜 사람들은 건강한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배짱이 있었던 것은 참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곁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과 악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때 뭐든지 해줘 천만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자각이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뭔가 재수 없는 일, 불행한 일에 대한 예감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예, 그 밝음의 이면인 것입니다. 그 밝음의 이면으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로 가도 서울이 나오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째째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정욕과 음란한 생각 그리고 헛된 사욕에 대한 부정직하고 부정직한 부정확한 내 삶의 습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퉁을 쳐주시리라.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창조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설계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손 잘 씻고 그리고 비말을 차단하면 바이러스에서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다. 에이 인간이 그깟 바이러스에게 한번 해봐. 룰을 깨트리니까 어김없이 바이러스는 감염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야, 이 세상이 무슨 놈의 세상이래. 생명이 뭐 이렇게 약해. 그렇지 않죠. 우리 나연이가 안에 장을 다 드러내고 잘라내고 있는 수술을 10번 이상 그 어마어마한 수술을 그 어린 것이 수도 없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놀란 것은 뭐냐면 생명이 이렇게 강하다. 생명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 암송을 잘 못하면 제가 얘기하죠. 이번 양육반은 말씀 암송 왜 이렇게 못해? 목사님, 전신마취 한번 해보세요. 기억력이... 네. 아이 낳을 때 전신마취 한번 하고서 기억력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억력은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나인이는 그 어린 생명이 그렇게 많은 수술을 전신마취 해냈지만 그걸 다 이겨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기준에 따라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무질서한 나라에서 살다가 만약에 독일같이 법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나라에 와서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처음에. 저도 힘들었어요. 독일에 와서 첫 해, 그래서 딱지를 많이 뗐어요. 주차위반 딱지면 보면 많이 뗐어요. 왜 이렇게 내가 딱지를 많이 떼나 생각했어요. 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살았고요. 제가 느슨하게 사는 거예요. 언뜻하면 고개 흔드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 없으니까 횡단보도 그냥 쑥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한 명이 지나오면은 고개 흔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못 봤는데. 아니, 저 일단 멈추게 돼 있죠. 그죠? 일단 멈추게 돼 있어. 내가 바쁜데.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못 봐서 사고가 난다면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도 경을 치를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최고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의 열매를 너는 맺을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축복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네가 그릇되고 헛된 유혹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 이것은 마귀할 몸의 저주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하프타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술 굳어서 기왕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어 했으면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그리고 이제는 고진감래 꽃길,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하시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고 한마음교회 다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돼야 하지 않느냐고, 왜 질병의 소식이 있고 왜 아이들은 마음고생을 하느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정말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서 정말로 이 장망선거 같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천국 소망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고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제 육신의 눈이 감길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의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믿네만에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호흡을 크게 하고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도 남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서 약속의 땅에서 실패하리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꿈쩍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고 여호수아를 택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 얘기는 상 받을 게 많으니까 넥타이 고쳐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고 그리고 싸워야 될 대적이 있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폐활량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믿고 나서 팔자 고쳤다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주 예수님 영문밖에 길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고 사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고 또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시절에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살피면 먹고 살게 된 오늘의 시절에는 뭐가 달라졌는가? 아니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야 되겠고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도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앞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낙관주의도 비관주의도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원래 많았습니다. 네. 아픈 사람이 없을 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백만, 천만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젊은이들이 영장만 받으면 노란 전사 통보서를 부모에게 안겨주던 시절이 75년 전까지의 일입니다. 전쟁이 없어진 지 75년. 이제는 맘 놓고 살기 위해서 교회당 가지 않아도 노후보장 연금만 있으면 100세까지 의료보험증하고 살 수 있대. 천만에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다고요.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의료보험증이나 노후보장, 연금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금니를 질끈 다물고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때처럼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서서 급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진군 나팔 소리를 기다리던 그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무슨 나쁜 소식이 있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에게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니들 예수 믿는데 안 좋은 일 많네. 그따위 마귀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가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다짐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제가 나를 도와주는지 내가 지를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응답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쓴소리 많이 해놓으신데 그건 쓴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신에 팔리고 자기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리비도가 극대화되고 자아실현의 이름으로 그들이 멋대로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인격적인 신뢰가 금이 가고 그들이 방종하고 음란하고 방탕할 때에 너희들이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리라. 이것은 진짜 리얼 상황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예 전자오락 게임 같은 거야. 영적 싸움, 마귀의 시험,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가나안의 미혹 소리에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라면이 부를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있네. 라면이 잘 안 끓는 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올 일들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 만사형통하리라 만은 아닙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어. 폭풍우 속에서 이력편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는 이씨가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사답게 깨어서 주의 말씀을 노래로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싸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